짠! 짜잔! 정전기 안 나죠? 이렇게 가깝다고요? 안녕하세요, 효민입니다. 응? 마리클레르에서 바늘을 주셨어요. 왜 이런 거 시키는 거야? 하나, 둘, 셋! 아, 왜? 하나, 둘, 셋! 아, 이거 누가 청소해? 난리 난리. 이거 다 한다고? 읽어요, 보고. 그냥 질문하면 안 되는 거예요? 가장 좋아하는 라면은? 저는 최근에 술안주 느낌으로 좋아하는 게 있는데 요즘 많이들 드시더라고요. 불닭볶음면 반, 짜파게티 반 두 개를 섞어 먹는 거예요. 네, 꼭 해보세요. 맛있어요. 하나, 둘, 셋. 엄마한테 다 이럴 거야. 응? 아, 오늘의 TMI? 아, 오늘의 TMI. 아, 오늘 저희가 이제 아침 일찍부터 촬영을 했어요. 아침에 일어나기가 좀 힘겨웠는데 오늘의 TMI는 머리를 안 감고 올까 되게 많이 고민했어요. 한 10분 정도 고민한 것 같아요. 머리 숱이 많고 길어가지고 일이거든요. 그래도 감았어요. 오늘의 TMI. 어, 무서워. 이렇게? 어, 나 진짜 잘한다, 근데. 나 진짜 못 듣는데, 원래. 내가 하니까 그나마 난가 봐. 하나, 둘, 셋. 아, 어, 이게 뭐야? 아, 아, 깜짝이야. 팩인 줄 알았어. 팩 떨어진 줄 알았어. 어, 이거 아닌데? 이거 아까 건데? 어딨지? 이거예요? 아, 이거다. 아, 어, 2019년에 잘한 일. 보통 잘 하는데 일을 쉴 때 뭔가 좀 배우고 싶어서 이번에 요리를 좀 배웠거든요. 어, 일식 자격증을 취득을 했어요. 와. 네,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을 때 시작을 했어요. 선불이거든요, 학원비가. 돈을 다 내버려서 그래도 끝까지 열심히 배워서 자격증을 땄습니다. 네, 다음엔 한식 도전. 자, 또 해볼게요. 하나, 둘, 셋. 어, 발전했어. 이제 소리 안 질러. 힘들잖아요, 그쵸? 종이도 찾기 힘들고 기어다니면서. 아, 쉬는 날 집에서 쉰다, 밖에 나간다. 쉬는 날 거의 집에서 쉰다. 친구들이 잘 안 놀아줘요. 직장인 친구들이 또 직장 다니기도 하고 또 친구들이 되는 시간에는 또 이미 늦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집에 보통 많이 있고 집에서 그냥 뭐 넷플릭스 시청하거나 영화 보거나 네,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. 몇 개 더 해요? 다 하는 거예요? 하나, 둘, 셋. 가장 최근에 산 것. 아, 뭐 샀지? 잠깐 카드 내볼게요. 누룽지 백수. 친구한테 사줬어요. 제가 가장 최근에 산 거예요. 밥을 사줬어요. 산 거잖아요. 제가 최근에 산 것이에요. 맛있어요. 아이템 나올 줄 알았지. 자. 와, 나 고수 됐어. 아, 2020년 계획. 저는 한식도 도전하고 싶고 원래 제일 하고 싶었거든요. 근데 좀 어렵다고 해서 미뤄뒀었는데 미뤄둔 한식을 한번 도전을 해보고 또 팬분들 기다려주시니까 또 좋은 앨범 혹은 작품으로 찾아뵈야겠죠? 부지런히 해볼게요. 마지막!
내가 가장 좋아하는 별명은? 좀 어렸을 때 별명이거든요. 귀요미. 팬분들이 지어주신 거예요. 너무 그렇게 비웃지 마시고. 그때 한창 그 막 이렇게 뭐 귀요미 송 그런 거 나왔었잖아요. 근데 이제 팬분들이 효민 이름을 붙여서 귀효미로 지어주셨었는데. 여기까지 할게요. 감사합니다. 안녕. 네. 마리클레르와 효민이 함께하는 12월호 또 기대해주세요.